안녕하세요. 여기는 후레이 한글 한글만세입니다. 저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에 대한 발음 공부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별 노래에 맞춰서 우리가 기역 가족군, 그 다음에 지금 니은 가족군 배웠고 오늘은 미음입니다. 무, 브, 뿌, 푸. 자, 자금별 노래는 다 아시죠? 반짝반짝 자금별.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 배 위에 파리가, 모기 배 위에 파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모기 배 위에 파리가, 모기 배 위에 파리가. 가사는 아주 쉽지요? 모기 배 파리. 머리, 발, 빠르게. 우리가 오늘 아이들과 같이 발음을 정확하게 익혀볼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에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이 노래에 나오는 단어들을 설명해 주시고 차이점이 무, 브, 뿌, 푸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신 다음에 노래를 하시면 노래가 아주 쉽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여기 올려져 있지요? 가사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율동을 하시기 전에 간단한 율동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기는 입이 나와서 우리를 찌르지게 입으로 나오게. 모기, 배, 파리는 날갯짓으로 파리. 그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기, 배 위에 파리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쉽죠?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사 보시고 저하고 같이 자금별 노래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배 위에 파리가, 모기 배 위에 파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모기 배 위에 파리가, 모기 배 위에 파리가. 쉽지요? 아이들한테 마음껏 빠르게 할 때 하라고 하면은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좀 휴식 시간도 취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 브, 뿌, 푸를 강조하기 위한 노래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후레이 한글, 저는 한글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